안녕하십니까. 몽키텐스의 데디몽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날카로운 공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중상급자, 특히 상급자에서 조금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 좀 정체기에 있으신 분들이 공이 플레이가 단조롭다, 단순하다, 여러 가지의 공을 못 친다. 이런 부분에서 좀 걸려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중급자, 상급자, 중급자에서 상급자 올라가시는 분과 상급자에서 더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 단계에서 굉장히 매여있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받기 어려워하는 공이 날카로운 공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날카롭다는 공은 우리가 공이 세다, 파워가 있는 공과는 또 다른 구질이죠. 날카로운 공이란 상대방이 예측을 빗나갈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생각하는 코스, 상대방이 생각하는 공의 길이, 공의 높낮이까지 상대방이 예측을 빗나갈 수 있어야 이 공이 날카로운 공으로 속해지는 거죠. 잘 치시는 분들 중에 공을 까다롭게 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디로 올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앞에 있으면. 그죠? 나의 예측에 공이 안 맞으니까 나의 스플릿 타이밍이 늦어지는 것이고, 나의 반응이 늦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역동작이 빠지는 건 예측을 빗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본적인 단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장편의 냄새가 납니다. 시범 더하기 앞서 또 하실 게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기본적인 거죠. 내가 세게 칠 듯이 약하게 치고, 약하게 칠 듯이 세게 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세게 칠 듯이 해놓고 약하게. 그죠? 그죠? 세게 칠 듯이, 세게 칠 듯이 해놓고 상대방의 발밑을 노리는, 세게 칠 듯이 해놓고 당구는 공.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약하게 치는 척 하고 세게 날라오는 공. 여기 이제 순간적인 임팩트죠. 그죠? 거의 선수에 가까운 동호인들 빼고는 이 두 가지 타법 중에 한 가지밖에 쓰지를 못해요. 요 두 가지를 섞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칠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제가 어떻게 칠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제가, 그죠? 여러분, 그죠? 구분이 되시나요? 그죠? 예. 네. 그죠? 그죠? 예. 네. 나의 공이 상대방이 못 받을 정도로 뛰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의 예측을 빗나가게 해서 내가 이 역동작, 때로는 리듬이 안 맞는 템포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 상대방의 타이밍, 스플릿 타이밍, 힘을 모을 수 있는 타이밍만 주지 않으면 어차피 그 공은 나에게 위력적인 공이 오지 않겠죠. 물론 이렇게 하다가 또 상대방이 낌새를, 나의 작전을, 나의 모션을 역으로 읽어서 또 반격을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런 확률이 많지는 않죠. 뭐 제 머릿속을 꿰뚫어 보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페인팅이에요. 페인팅이자 날카로운 샷, 날카로운 구질,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제가 차차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